자, 시작해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처음 버튼은 바디 엘리먼트의 배경색을 레드로, 두 번째 버튼은 바디 엘리먼트의 배경을 블루로 변경시켜야 된대요. 그럼 버튼이 몇 개? 두개 있어야겠죠? 레드 버튼, 블루 버튼. 다음에, 자, 요거 눌러서 cdnjs.com 들어가서 jq. 요 클릭, 컨트롤 C, 컨트롤 W. 올라가서 스크립트 탭, src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일단은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A란 일이 발생하고, 두 번째 일이 클릭되면 뭐다? B라는 일이 발생한다. 자, 잘 보세요. 콘솔.로그레드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콘솔.로그블루라고 하고, 자, 콘솔.클리어. 자, 콘솔 누르고서, 자, 이거 누르면 뭐 나온다고요? 화면에 레드 나오겠죠. 이건 뭐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냥 온 클릭이 뭐예요? 클릭했을 때 얘가 실행이 된다고요. 자, 이거를 얼렛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거 경고창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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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누구의? 바디의 CSS를 뭘로 바꾼다고요? 뭘로 바꾼다? 레드.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다? 자, 이게 무슨 검색? jQuery 검색이죠. jQuery 검색하면은, 자, 이렇게 검색하면 몇 명이 검색돼요? 이 세상에 바디 엘리먼트 몇 개? 한 개.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뭐가 만들어져요?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지죠. 그 교장 선생님이, 자,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면은 얘는 사라지고 여기 뭐가 남아요? 교장 선생님이 남는다. 이 교장 선생님은 누구를 관리하는 교장이에요? 누굴 관리하는? 바디 관리하는 교장이죠. 그러니까 이 교장한테 뭐라고 명령하면은 결국 누가 바뀌어요? 바디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바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바꾼다? 레드로 바꾼다.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블루로 바꾸는데, 그럼 당연하게도 이게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 여기 너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A, B. 자, 그럼 당연히 A랑 B란 함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야, A is not defined. A란 건 없어. A가 뭔줄 알고 실행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A를 실행하라. 근데 A가 없잖아요. 그럼 A를 만들게요. 자, A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A 안에 들어있는 건 실행 가능한 데이터인가요? 맞죠? 자, 이걸 줄인 표현이 뭐다? function, 이런 거죠. 똑같아요. A 안에 함수 넣는다, B 안에 함수 넣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A 실행됨 해볼게요. 여기는 B 실행됨. 그러면은, 자, 실행.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안 나오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디버그로 해서 새로 띄울게요. 자, A 실행됨, B 실행됨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결국 제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니라 뭐다? 자, 보세요.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요 C에 뭐 들어가요? 자, 이게 뭐라고요?
검색. 검색어가 뭐예요? 바디.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몇명 관리하는 교장이 탄생한다? 바디는 몇 명이죠? 1명. 자,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버튼이라고 쓸게요. 자, 이 세상에 버튼이 몇 개죠? 버튼 몇 개? 두 개. 그러면은, 자, 이렇게 검색하면은 몇명 관리하는 교장이 태어나는 거야? 두 명. 그러면 여러분, 제가 C한테 뭐라고 좀 하면 몇 명이 반응한다고요? 자, 이제 잘 보세요. A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럼 A가 어떻게 실행되냐? A가 제가 여기다 걸어놨기 때문에, 자, 이제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A를 클릭하면 뭐가 실행된다? A, 죄송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첫 번째 버튼 클릭하면 얘가 실행이 되고, A가 실행되면 뭐예요? 몇명 관리하는 교장? 두명 관리하는 교장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다? 두 개의 버튼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나는 뭐다? 이런 명령을 누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버튼이 아니라 바디가 받았으면 좋겠죠? 그럼 바디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얘가 실행이 되면은 여기 교장이 생겨나죠, 그쵸? 교장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굳이 근데 여러분 얘를 이 이후부터는 뭐라고 봐야 돼요? 교장으로 봐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저장 안 하고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가 어떤 게더 먼저 실행돼요? 요게 먼저 실행돼요? 앞에 게 먼저 실행돼요? 검색이 먼저 되죠? 검색 먼저 되면은 얘는 사라지고 얘는 우리한테 뭘 돌려준다? 교장을 돌려주죠. 그러면은 교장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바꾼다? 레드로 바꾼다. 자. 해볼게요. 이번엔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전 마지막으로 원상복구를 하나 만들 거예요. 원상복구를 보통 어떻게 막 만드시냐면은, 네. 백으로 만들게요. 지. 지. 는 보통 이제 백. 원래 이제 여기를 화이트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이트가 아니에요. 하나, 둘. 자, 이거 지금 뭐예요? 화이트가 된 거예요. 화이트가 원래 아니었어요. 뭐였죠?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기본값을 공부해가지고 원래 돌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공부하기 귀찮잖아요. 원래 값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귀찮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뭐다? 바디에 CSS 컬러를 넣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하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바디의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여기다 직접 박아버렸죠. 자, 이거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뭘로 바뀌어요? 블루로 바뀌었죠? 자, 백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얘를 그냥 빼는 거예요. 얘가 빼면은 뭐다? 원래 작동하던 CSS가 작동한 원래 값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원상복구로 돌리려면 뭐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히 화이트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됐습니다. 요거가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됐어요.